오늘 휴일인데 이렇게 나오셨네요. 오늘은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희망과 치유의 연등이 되어서 이웃을 위로하고 나라를 환하게 밝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정치권 역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동체 대비 자리 이타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신,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과 번영,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는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정권교체의 대장정에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 혁신과 대통합으로 승리를 쟁취할 것이냐를 가르는 역사적인 전당대회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존경하는 권영세 의원님께서 이번 전당대회를 걱정하시면서 패기와 경험 어느 하나만으로는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어렵다. 치열하지만 아름다운 경쟁 대신에 세대 갈등, 지역 갈등, 거친 말들로 채워지는 전대는 국민들의 불신과 당원들의 좌절만 더 키울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선 승리의 노선과 방법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거친 말이 아니라 지역 갈등과 세대 갈등을 넘어서 정권 교체의 대장정에 어떻게 디딤돌을 놓을 것인지를 격조 있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담론과 시대 정신에 대한 가치 투쟁으로 국민들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확 바꾸어야 합니다. 노선과 정책이 더 낮은 곳으로, 더 중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품격도 한층 더 높아져야 합니다. 서로 단합하면서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 치열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싸워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소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화음이 되어야 합니다. 계층과 세대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대한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많은 젊은 후보들이 던진 출사표를 보고 우리 당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각자 자신의 비전과 정책을 놓고 대선 승리를 위한 치열한 논쟁의 장을 펼쳐야 합니다. 엉망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경제 파탄 등 정부 여당의 실정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밝히고 우리의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당이 희망이요 대안 세력임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이번 전당대회는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보다 더 주목받고 감동적인 경연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번 출마 선언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혁신과 통합 두 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통합 없는 혁신은 공허하며 혁신 없는 통합은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혁신과 통합의 양날개로 험난한 정권교체의 큰 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저는 이를 즉시 실행하기 위해서 대통합위원회와 미래비전위원회를 바로 출범시키겠습니다. 대통합위원회는 우리의 전통적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 함께 모을 수 있는 통합의 플랫폼입니다. 대통합위원회를 통해서 첫째, 안철수, 윤석열, 최재형 등 당 밖의 유력한 주자들이 당 경선에 주저없이 참여하도록 문을 활짝 열고 모든 후보가 참여할 수 있는 경선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흔쾌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공평한 대선 경선 과정을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누가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함께 경쟁한 후보들이 흔쾌히 원팀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당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여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 후보 선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통합위원회와 함께 당 내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미래 비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 과제에 대한 우리 당의 공약과 정책 방향을 확실하게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민생안정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백신 수합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충분한 물량의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여 코로나를 조기 종식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가족과 친족까지도 하루 종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들끼리도 다섯 명이 넘으면 식사조차 함께하지 못하는 강압적 수준의 K-방역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집값 폭등을 막고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을 관철하겠습니다.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징벌적인 세금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도 실행하겠습니다. 셋째, 청년들에게 희망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와 청년 주거 안정 대책 마련에 전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청년 부모 세대의 문제이며 국가적 지향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당이 전 당력을 집중해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블록체인, AI, 빅데이터, 반도체 등 4차 산업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늦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따른 경제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ESG 경영과 관련한 제도 정착 마련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비전을 준비하는 정책 정당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즉시적이고 최적의 정책 대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우리 당의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을 대대적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비전과 혁신을 통해서 과거의 가치에 매달리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진취적인 정당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우리 당이 가장 부족했던 점은 호남과 청년을 위한 당의 태도와 정책이었습니다. 우리 당이 호남에 다가가려는 노력과 청년 인재를 키우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했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남과 청년,
여성 공천 등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당헌 당규에 명문화해서 전국 정당 세대 간 용광로 정당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비례대표의 절반을 청년과 호남에 할당해서 당의 외연을 대폭 확장하겠습니다.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청년 세대가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시각에서 해결하고 정치 경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모든 임명직 당직에 2030 청년들을 할당해서 복수로 배치하는 청년 당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청년 사무총장, 청년 대변인, 청년 정책위의장, 청년 여의도 연구원장 등 각 당직에 따른 청년 당직을 복수로 임명해서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실무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지난 4.7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권교체는 희망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국가 권력과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대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거대한 여당에 맞서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당 안팎의 대선 후보들을 함께 모으는 대통합의 일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혁신과 대통합,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이번 당대표는 대선 후보 못지않게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당 지도부는 대선 승리를 위한 필승조가 되어야 합니다. 원팀으로 대선 승리에 기여해야 합니다. 필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향후 5개월 동안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고 승리의 전략을 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부가 되어야 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대선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준비된 후보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경험과 소통의 역량을 갖춘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역사적 과업입니다. 저는 우리 당의 내년 대선 승리를 견인할 준비된 당대표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우리 당의 전통적 지지층은 물론이고 중도 세력과 합리적인 진보 세력까지도 기꺼이 참여하는 정권교체에 국민 승리를 향한 새로운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